자, 메밀 참치 샐러드. 네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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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소리 처음 나온 거죠? 네, 들어가자마자 어떡해. 어, 이렇게 음도 하시는구만. 오, 취향적이요. 음감에 뭔지 궁금합니다, 저는.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?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예, 근데 이게 반응이 바로 저 음성으로 나오기는 지금 저 예, 처음이거든요. 예. 이게 약간 그 마요네즈 들어가. 그치, 그치. 아, 맞아, 맞아. 김내영 씨가 좋아하는 그 마요네즈. 예. 그러니까 나중에 요리하는 사람이 이런 게 이, 조금 유리하다니까. 오늘 좋아하는 걸 다 찾아냈어. 이어보신 분 있고 뒤에 하면 다 아는데. 그렇죠. 여기 형님 마요네즈랑 뭐 들어갔어요? 마요네즈랑 레몬즙이랑 그다음에 간장이랑 설탕 이렇게 들어갔어요. 아. 그다음에 다진 양파고요. 아, 양파가 들어갔구나. 네. 네. 양파가 좋습니까? 네네네. 단 이쪽이 조금 아쉬운 거는 아쉽네. 등살을 쓰셨는 네. 거죠? 네. 네. 그러니까 아까 저기 왕김밥 먹을 때보다 뱃살. 그쪽은 뱃살이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뻑뻑해. 네, 퍽퍽하다고 하는 아. 네, 그 맛이 실컷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네. 않은데 역시 미식가입니다. 그래서 저걸 부셔가지고 같이 섞어 드시면 마요네즈가 있어서 그래서 아, 네네. 네. 뱃살 쓰면 느끼해져서 일부러 등살을 같이 제가 쓴 겁니다. 아, 일부러 부시라고. 네. 아. 느끼하실까봐 일부러. 아, 오히려 그렇습니다. 일부러 뱃살을 등살 팬 마요네즈. 아, 예. 참치 같은데 마요네즈하고 양파 잘 어울리죠. 예. 뻑뻑할 때. 맞아요. 맞아. 그건 잘 섞으셔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. 뭐 언뜻 보면은 진짜 중식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. 네. 중식 스타일. 그 안에 이제 소고기랑 전복도 들어가요. 아, 파스타 먹듯이. 야, 어떤 반응 나올까요? 당면 같아. 잡채 같아. 아, 참. 훌륭합니까? 맛있어요. 예. 지난주 첫 번째 음식 이후에 먹은 가장 자극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. 눈이 이렇게 뜨여요. 세요. 세구나. 좀 자극은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기름 있잖아요, 밑에. 근데 이 기름 있잖아요, 밑에. 너무 올리한 게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예. 다른 기름 아니고 마늘하고 올리브유만 넣고요. 그다음 마지막에 고추기름만 살짝 곁들여요. 네, 고추기름 들어간 것 같아요. 예.